안 좋게 가신 분이 엄마세요? 한 7년 무렵에? 안 좋게 그냥 뭐 병 걸려서 안 좋게 뇌출혈 걸려가지고 치매 오고 내가 말할게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엄마가 살아생전부터 머리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다고 그러셔요. 엄마가 저랑 똑같았어요. 머리가 왜 그러냐면 이 오장육부가 힘이 없었대요. 엄마가 오장육부 힘이 없는데 있다가 자식 둘째가 누구예요? 저요. 둘째 자식을 낳아놓고 엄마가 더 둘째 자식을 낳았을 때 둘째 자식이 죽냐 사냐 사경에 헤맬 만큼의 둘째 자식이 둘째 자식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애달은 자식이 둘째 자식이었대요. 우리 자식이 한 3일만 잘 못 넘기면 죽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산 넘어 산에 가서 약초 캐다가 뭐 그 내 새끼한테 이렇게 빨아먹이고 물 달아서 먹이고 그렇게 그 살려놨다 그러네. 이 엄마 맞아요? 엄마, 예, 저 맨날 안 그냥 내가 일단 이야기 할 테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인생이 어렸을 때 아파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무나도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한 번 살아본 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소원이었대. 네네. 진짜 애들 같이 뛰어놀고 애들이랑 같이 산에서 나무 뜯고 나무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그 건강한 몸으로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소원이었. 어린 나이부터 아팠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리저리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랬지라. 사주가 나랑 똑같아요. 사주가 나쁜 뜻으로 욕심 많이 있잖아요. 사주가 나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벌어서 누구 주는 걸 좋아하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내가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또 뭐 일을 많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 회사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고 뭐든지 완벽이 나를 너무나도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언니였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여자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시집을 갔나 봐. 결론은 시집을 빠른 나이에 가지 않고 나한테 보였을 때 한 서른 후반 쪽으로 결혼한 게 보여요. 서른 후반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34살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34살 후반이 아니에요. 중반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서른 후반 쪽으로 보여. 신랑을 만났는데 처음에 신랑이 그냥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네. 언니가 그냥 신랑 착한 거 그리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대. 네, 똑똑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계속 결혼한 사람이 내 신랑이 결혼해서 한 2, 3년도 되기 전에 신랑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뭐 어떻게 자꾸 안 하던 욕설을 하고 자꾸 신랑이 나는 누구한테 욕을 넣어먹고 살아본 적은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어린 나이에 살았을 때도 무식한 소리는 들어보고 살지 않았는데 배웠다는 사람 신랑이 가면 갈수록 욕을 하기 시작하고 언니를 갖다가 사랑함을 하면서 언니를 못 믿기 시작했고 그런데 한번 물어봐. 지금 언니가 여기까지 용케 살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점을 보러 왔어요. 근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단 말이 있죠. 맞아요. 여기 이 머리가 주저앉는단 말 있죠. 이 머리가 주저앉는다고. 이런 바위가 항상 얹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 머리가요? 이 머리가 주저앉으면은 제일로 힘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빨이에요. 다 나갔어요. 이빨이 주저앉아요. 이따 말을 기회 줄게요. 이빨이 주저앉아. 왜? 머리가 너무 아프면 이 혈관을 타고 나서 이빨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빨이 그 지금은 이빨이 해서 괜찮지만 그래도 아파요. 해도 이빨 다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언니도 다 몸이 지금 이 머리만 긴 게 아니라 온몸이 지금 다 작살나 있어. 뼈는 뼈대로 분리되어 있고 몸은 머리는 머리대로 분리되어 있고 이는 이대로 분리되어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분리되어 있고 걷는 것조차 내가 설거지하는 거 1분이 언니는 너무 힘들 만큼 해. 네,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맞아요. 그런데 어른 누구한테 언니가 난 그냥 사랑한다 그 소리 듣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그 아픈 몸으로 수고했네.
맞아요. 그거 알아주는 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알아주는 거. 그 아픈 몸으로 오늘 밥 맛있게 해놨네. 에. 그 아픈 몸으로 시장 어떻게 갔다 왔어? 고생했네. 에. 그 아픈 몸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고맙네. 그거 한 가지 다른 거 안 바래요. 근데 좀 이따 봅시다. 44살 때 죽었어야 돼요. 44살, 43살 때 죽었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수에 44이 없었어요. 내 수에 44이 없어서 이 가거점입니다. 44은 늦게 보이니까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44에 내가 내 목숨하고 돈하고 바꿀 때였거든. 바꿀 때 긴급한 대답하시라고. 44살 때, 44살 때 내가 사람을 하나 우리 같은 종사에 얻게 하는 사람을 믿었나 봐.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고 거기에 큰 돈이가 그냥 사람이 좋으면 다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지. 돈도 빌려주고 뭣도 빌려주고 차용증 없는 돈이라 그래야 되지. 한다. 그러니까 차용증 없는 돈이라 그래야지. 그걸 빌려줘놓고 언니는 오히려 적방하장으로 네가 언제한테 돈 빌려줬어. 에 맞아요. 딱 그런 오기 아닌 오기. 차라리 내가 돈 다음에 갚겠다. 그게 아니라 너 돈 빌려준 거 없어. 언니는 역으로 당했어. 그럼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당했다고 긴급한 대답하시라고. 네네. 돈 빌려주지도 않고 돈 빌려줬다는 소리에 언니는 언니가 오히려 사기꾼이 돼버렸다고. 맞아요. 그래서 언니는 그 사기꾼 소리에 완전히 간제에 휩쓸었다고. 그때 역으로 당해가지고 뭔 줄 알아? 그래서 언니는 거기에서 그때 아마 내가 살아있기 힘들 만큼 숨쉬기 힘들 만큼 막말 산소 호흡기를 끼야 된다든지 내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기절을 했다든지 그런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을 거라 말을 하는 거고. 식물인간 됐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꼈든지 뭘 꼈든지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내가 52에 또 한 번의 사고수가 또 있었었어요. 52에 또 있었었고 그냥 52로 넘었나 봐. 뭐 자꾸 그 나오니까 또 52에 내가 또 쓰러졌어야 돼. 내가 몸이 굳었어야 돼. 그리고 57, 58, 59에 내가 몸에 칼을 대야 돼. 덩어리의 칼. 덩어리의 칼이 뭔 줄 알아? 50초반에 암수술 했어요. 그리고 59에 또 한 번 됐어야 된다고. 만약에 안 됐었으면은 언니 인생은 죽음이었어. 철장신세라고.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집안에 3인 가족이 집안에 살아요? 네네. 집안에 3인 가족이 다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약을 다 먹고 살아라요. 맞습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우울증약 먹어야 되고. 자식 하나가 딸이에요? 네. 딸은 딸대로 우울증약을 먹고 살아야 되고 신랑은 신랑대로 우울증약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왜 몰랐어? 이렇게, 그 사람이 난 그래. 한 번 정도는 점집 가가지고, 무당 우리 집 문현지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도, 처음에는 내 인생이 그렇게, 아팠지만 굴곡은 없었어. 처음에는 그랬다고. 네. 처음에. 네, 네, 처음에는 맞아요. 행복했어. 나름대로, 명성도 있었고, 나름대로 돈도 있었어. 그리고 나름대로 딸도 잘 키웠어.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 낳고, 6년 세월 됐을까? 집안이 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돈 그게 나, 다 나가고. 아까 말했지. 44세인가? 그 무렵에 내가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언니는 그때 죽지 않고 돈으로 쳤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돈으로 쳤고 아까 말했지. 네. 59에 다시 한번 또 쳤어라. 57에. 근데 그걸 안 친 게 뭘로 쳤냐? 이 마음으로 매일 맞아. 마음을. 맞아요. 매일 이 몽둥이는 누가 때린 게 아니라 몽둥 말로 매일 몽둥이보다 더한 이 칼날로 햇속의 칼날로 야 씨발하려나 야 개같으냐라 나 지지라 이 씨발려라 너가 인간년이야 개같으냐라 너 안 보는 게 내 손이다. 세상에 있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욕 다 해요. 언니 그게 개잡냐라 그게 당신 신랑이고 당신 딸도 엄마 아니야. 야 엄마 리모컨 갖고 와. 팥 갖고 와. 이 손가락질 해가면서. 근데 내가 애기한테는 했잖아.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다 갖다. 그 정도로. 예 맞아. 안 해요. 예 맞아요. 어디서 딸 감싸고 어디서 감싸? 감싸지 말고 들었어요 그냥 오늘 없자. 네네네. 네 선생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언니 니한테 책임 있어서 말을 하는 거야. 예 맞아요.
애기 다섯 살 때는 말했지.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애기가 밖에서 저 구석에서 떨고 있어. 부부싸움 한 거. 그 들어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그 애가 학교 다닐 때 적응 못했단 말을 하는 거고. 어? 커가면서 학교 다닐 때도 왕따. 중학교도 왕따. 고등학교도 왕따. 어, 그랬어. 어? 그 왕따 인생에 왜 그 말을 하냐면 엄마의 순진함인지 바보인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돈을 다 집안에 돈을 갖다가 다 날려버려서 하루아침에 거지같은 인생을 사니 신랑은 신랑대로 지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뭐하는 거? 와이프가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 어? 그러니 신랑은 신랑대로 미쳐가고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미쳐가고 있어. 신랑 잠 똑바로 못 자. 수면제 안 먹고 잠 못 잔다고. 나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 알아들어? 아, 그래서 그래. 그렇군요. 그래. 의심 아니라고. 당신 또 어떤 남자한테 돈 줄까? 신랑 원망하지 마라. 신랑이 아까 개혁한다고 했지. 왜? 당신 신랑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내 말 들어! 맞는데, 선생님, 제가. 그래, 당신 마음 다 이해한다고. 얼마든지 불쌍하고, 그 몸으로. 고생한 것도 이해한다고. 왜? 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응? 이해한다고! 돈 준 게 신의 팔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녹음되니까 얘기해주세요. 가족들 들을 거니까. 안 돼! 아니, 형제, 자매들. 들든 말든 필요 없어. 그럼 전부로 오지 마시지, 그랬어. 아, 네네. 응? 네, 선생님. 어? 그러나, 그러나 많이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어? 네네. 당신은 여기가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서 걸다니니까 힘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머리 언제 쓰러질까봐 겁나서 지금도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나마 많이 도와줘 지금 하는 거라고. 세상에서 나 혼자 제일 힘든 거 같아서 하는 것 같아. 응? 근데 당신이 그것은 자청한 거야. 응? 누구를 원망할 거야. 당신이 자청한 일에 후회받자 이제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치? 애초부터 그런 말 그런 거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야 인간아, 어? 몰라, 뭔 놈의 정이 그렇게, 뭔 놈의 정이 그렇게 그리워서 내 식구 참고 뭐, 내 식구 보듬지 뭘 남들한테 그렇게 베풀다가 이 모양이 얼굴 됐니? 원래 정이 응? 너무 많아요. 그래. 저기 니나 나나 정말해서 이 모양이 얼굴 됐다. 어쩔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 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네 딸은 어떻게 할 건데? 미안해. 나보다 한참 위있게 보여. 나보다 한참 위에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이 사람한테 반말은 안 해. 아니, 반말하세요. 반말하세요. 네 딸은 이제 밖에서 나오지들 못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어? 니만 못 일이라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당신 딸도 누워서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게 겁나서요. 한 발짝도 못 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한테 오늘 뭔 점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뭔 점을. 나한테 당신 마음만 알아달라고? 어? 당신 신랑어. 당신 신랑어. 당신 신랑어. 당신 신랑어. 당신 신랑어. 불쌍해요. 미안해요. 당신 딸은 어떻게 사는데 그게 딸, 사는 인생이야? 딸 불쌍해. 다 죽어 그냥. 맞아요. 어? 어떻게 세 명이 다 공황장애 우울증약을 먹고 사냐고. 어? 그러면서 당신 그 집에서 도망 나오고 싶지? 어? 너무 매. 야 도망 나오고 싶지? 말만 대답해. 해내니까 예. 어. 그러면은 당신 신랑 당신 없으면 불안해 미쳐. 어? 맞아요, 맞아요. 당신 없으면 불안해서 당신 찾으러 다녀. 어? 당신이 있으면 지금 단칸방 새로 살게 보여 나한테. 어? 집도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돈 다 날리고 그 나이에 단칸방 새로 살게 보인다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다 말해. 뭘 틀려버렸잖아. 어? 지금은 그냥 조금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신랑이 신랑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니? 언니 니만 피하면 되니? 언니 니만 피하고. 아니야, 제만 피했다는 게 아니고 둘이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언니 니만 나 신랑 마음처럼 지금 읽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네 알아. 언니 뭐 신랑 뭐 신랑 신랑만 응? 언니 신랑 피하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어 요거 안 할 때는 그냥 천하 없어 천사 같은 신랑이고. 맞아요. 요거 하면 악마 같은 신랑이야. 요거 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내 몸도 감당하기 힘들어. 내 몸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신랑의 그 욕까지 들으는데 내가 살고 숨 쉬는 건 쫓아가 싫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언니만. 맞아요 맞아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좋겠어. 근데 언니도 안 죽어. 죽지 못해. 응? 이건 언니 마음이고 딸아는 엄마가 안 날렸으면 엄마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딸은 딸대로 엄마한테 원망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원망하고 있고 그런데 있지 언니가 미안하게 신랑한테 분명히 알아. 그리고 좀 끄고 들어오세요. 아, 네네. 미안한 건 아는데. 아니 모르고 안 껐어요. 예, 미안한 건 아는데. 아니. 하도 신랑이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미안한 것조차도 없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 마음이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미안한 거하고 이렇게. 예, 미안한 감이 점점 사라진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같이 있어. 그러나 좋은 말은 못 나갑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은 가져갈 것이고. 신랑도 그러지 말아야지. 네 맞아요. 내 마누라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맞아요. 근데 밥만 되면 사람이 하각 변해. 밥만 되면 홀꼬닥 변해가지고 언니가 말 한마디 이만만 잘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웃으면 언니 그 웃는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골뱅이 싫어지는 거야. 그냥 언니가 시무룩해 있으면 또 미안해가지고 언니 달랬다가 좀 웃으려면은 네가 웃을 자격이 어딨냐. 신랑 마음을 써 너 웃지 마. 딱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세 사람도 너무 불쌍하고 언니도 불쌍하고 응? 맞아요. 응? 신랑도 불쌍한데 네. 딸이 전혀 지 스스로 깨어날 생각을 안 해. 지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뭘 할 생각을 안 해. 다 핑계야. 엄마 네 핑계, 아버지 네 핑계, 니네들이 나 이렇게 망쳐놨어. 핑계만 대고 있는 딸. 이 아도 불쌍하지만은 솔직히 미워. 어? 지도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 치더라도 지 스스로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안 그래? 엄마 네가 어렸을 때 너무 오냐오냐 한 것도 있어. 너무 오냐오냐 했어. 너무 떠받들었어. 너무 공주 대접했어. 그러다가 지금 신랑한테 당하고. 그러나 엄마 결론은 언니 네가 잘못했다고. 언니 네 돈 한 방울로다가 다 날라갔어. 결론은 뭐냐? 벗긴 거. 신병을 이제 알았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고요. 누가 말해줘요? 그를. 아니 전보로 다녔죠. 다른 선보로 말하는 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돈이 안 나가면 내 몸이 아프고 예. 내 몸이 좀 괜찮은지 뭐 돈이 그림처럼 다 나가 바닥처럼 다 나가버리고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어. 예. 어? 예. 막말로 태어나서 숨 쉬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숨은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왜? 아픔이 고통스러워서 나 지금 뒷머리 당겨서 쓰러질 것 같아. 저 지금 막 마비 올 것 같아. 막. 언니랑 나랑 몸 똑같아서 그래. 진정해야 돼요 제가. 이 신랑 변한 단수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쌍하다면 우리네 인생은 그래도 반 넘은 반년 넘게 살았고 반년에 조금 넘게 살았어. 그러나 여기에 가기엔 너무 아까워. 그치? 우리네 인생도. 그러나 진짜 불쌍한 애는 딸이야. 딸은 아직 한참 20대에 한참 놀게 보여. 놀 나이에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친구 하나도 사귄 친구 하나도 없이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 뭐든지 엄마 탓이야 혼자 악몽에 시달리고 혼자 가위에 시달리는 딸이 오늘 너무 불쌍해. 맞아. 그러면 오늘은 엄마 혼자 점을 볼 게 아니라 딸을 데리고 점을 보러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딸한테 엄마 마음도 알리고 핸드폰 치우세요. 아니 저기 사진 보여드릴까요? 필요 보여주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응? 그래서 뭐 좋았을 것을. 어? 오늘 그래요. 엄마가 지금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아직 정신 연령은 40세예요. 왜? 내가 내 몸에 내가 다 못 살았기 때문에 못 놀았기 때문에 내 정신 연령을 놓지를 못하고 계신 분이야. 알겠어? 그러니
그냥 마음을 비우기가 난 손님들한테 마음을 비우라는데 정녕 나는 마음을 못 비우고 있더라고. 그러니 정말 어? 살포시 이제 연세만 좀 적어보세요. 나 집어 던진지도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있네. 아니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선생님 그 순이라면서 당한 엄마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하세요. 선생님만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십니다. 이 사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주 갖고 어떻게 살았냐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힘든 거를. 죽을 정도로 힘든데 형제들도 뭐 안 알아주고. 아니 형제들도 내가 도와줘야 돼 오히려. 내가 형제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형제들이 오히려 본인이 도와줘야 돼. 알아들어요? 팔자가 그래요? 팔자가 그래요. 응? 팔자가 그러니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 도와줘야 된다. 마음으로라도 내 형제들이 오는 형제들이 나한테 없다고. 내가 나서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마음을 도와주는데 뭘 도와준대?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알아들어요? 그게 10의 팔자라서 그래요? 예. 응? 근데 이제는 갖고 딸이 그 신물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신병이 아닙니다. 인간의 병에다가 공황장애지 그런 신의 병이 아니라고요. 어, 다른 사람 같아 전부로 와서 네가 신을 안 받아서 네 딸은 지금 이렇게 있어. 그 신병이야. 그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그 신병 아니라 공황장애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집 전에 한 7년이나 5년이나 살았던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게 아이 학교 때문에 네, 저기 서울대 입구역에 봉천 거기에서 애기가 너무나 더 거기서부터 이제 약 먹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당하지 말아야 될 거 거기서 당한 애기가 당했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거기서부터 남편이 막 저를 응?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애기가 당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엄청 당했거든요. 예, 네, 알아들어요? 먼저 목소 쫓긴다고 다 나가요 이거.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왜 곤칠 줄 수가 없냐면 여기서 지가 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원망을 하니까. 그러나 세상은 남무 탓이 아니라 지 탓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 지 탓도 있더라고요. 다 지 탓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난 내가 뭐 말했을 때 내 탓이에요. 남무 탓이라고 핑계 안 돼요. 됐어요.